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IFBB 프로리그에서 올림피아 다음으로 권위 있는 대회는 아놀드 클래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위 있는 대회로 여겨지는 뉴욕 프로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동부 쪽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동부 쪽에서 개최되는 뉴욕 프로가 뉴욕에서 열리지 않고 이번에는 지난 템파 프로를 개최했던 템파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뉴욕 프로에 출전할 선수들 리스트를 보고 프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상반기 시즌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해서 저조한 성적을 받았던 패트릭 무어입니다. 지난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10을 기록하면서 단숨에 주목을 받았던 패트릭 무어이지만 이어지는 2020년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서 저조한 순위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보디빌딩 팬들과 비평가들의 비판에 멘탈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주었던 패트릭 무어인데요. 이번 뉴욕 프로에서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의 안투안 역시도 뉴욕 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복귀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안투안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그가 복귀를 했었던 당시에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가 모자랐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안투안인데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수정한 것 같습니다. 시합을 3일 남긴 시점에서 안투안의 체중은 117kg 정도입니다. 지난 2018년도 시즌에 비해서 8kg이 증량된 상태인데 안투안의 이런 사이즈 증량적인 측면만 보았을 때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다음으로는 하산 무스타파입니다. 작년 시합을 준비하면서 그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였던 사진과 영상들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뚜껑이 열리고 하산 무스타파가 무대에 올랐을 때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체형적으로는 타고난 선수가 아니지만 분명히 사이즈적인 면이나 다이어트의 강도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2019 시즌에는 인디프로, 템파프로 등의 프로쇼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서 올림피아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2020년 시즌에는 어떠한 모습이 수정되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은 팀 Y3T의 존 델라로사입니다. 2019년 시즌부터 플렉스 루이스가 속해 있는 팀 Y3T의 닐 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70cm로 키가 작은 바디빌더이지만 근육의 모양과 근육의 사이즈가 좋아서 많은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끌어올리지 못하는 다이어트의 수준으로 인해서 동시에 질타를 받아오기도 했는데요. 팀 Y3T와 일을 하면서 2019년 시즌의 존 델라로사의 다이어트는 굉장히 훌륭하였습니다. 매년 뉴욕 프로의 도전에 퍼스트 콜아웃에 들고 있는 존 델라로사이지만 팀 Y3T와 함께하고 있는 2년차 그 어느 때보다도 사이즈와 강도가 좋습니다. 이번 뉴욕 프로의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맥스 찰스입니다. 프로 데뷔 이후 초창기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컨디셔닝으로 유명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이유가 컨디셔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서의 맥스 찰스의 모습은 과거에 보여주었던 컨디셔닝 이상의 모습과 거대한 사이즈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맥스 찰스는 기존에 같이 하던 코치를 떠나서 밀로사체프 코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밀로사체프와 함께하면서 기존에 그가 가지고 있던 강점인 복직근의 뚜렷함과 다이어트의 수준을 그대로 가져왔고 그의 약점이라고 불리워졌던 하체 사이즈 역시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놀드 클래식에서 보여주었던 날카로운 컨디셔닝과 함께 그의 약점으로 여겨지는 후면 부위의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맥스 찰스의 뉴욕 프로에서의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안 벨리어입니다. 템파 프로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이안 벨리어는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해서 헌터 라브라다에게 우승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후 팬들의 수많은 질타에 SNS 계정을 비공개로 바꿔놓기도 했다가 은퇴를 이야기하기도 했던 이안 벨리어이지만 뉴욕 프로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안 벨리어는 분명히 2019년 시즌보다 근육의 모양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합을 거쳐가면서 더욱더 나은 컨디셔닝의 수준을 보여주는 이안 벨리어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뉴욕 프로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템파 프로 이후 국내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드웨인 워커입니다. 기존 212 바디빌더였다가 맨즈 오픈 보디빌더가 되면서 더욱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드웨인 워커는 2020년 시즌 템파 프로에 출전하여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앞서 소개한 이안 벨리어에 비해서 더욱더 나은 컨디셔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2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드웨인 워커는 개인 포징을 할 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약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선수입니다. 클래식 보디빌더를 연상케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쉐입과 함께 다이어트의 수준 역시도 굉장히 높습니다. 관건은 앞서 소개한 바디빌더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고 체중이 덜 나가는 드웨인 워커가 그들을 상대로 어떠한 무기로 승부를 보느냐입니다. 템파 프로가 개최한 지 한 달 정도 된 시간입니다. 드웨인 워커가 사이즈적인 측면에서 증량을 잃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드웨인 워커는 당장보다도 1, 2년 이내에 어떠한 모습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여기까지 뉴욕 프로 출전자 리스트를 통해서 주요 인물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트포이의 예상 탑3입니다. 아마 패트릭 무어가 빠져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 델라로사와 이안 벨리어는 다이어트의 수준이 100%까지 도달했을 때 정말 강점을 발휘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투안의 경우 시합 경력이 앞선 두 선수보다 많지는 않지만 기존에 보여주었던 사진과 영상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욕 프로는 올림피아를 제외하고 아놀드 클래식과 더불어서 제가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기다리는 프로쇼 중 하나입니다. 앞선 리스트의 선수들 외에도 정말 강자들이 많이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합니다. 트레인포 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